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의용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유해 관련 법안이 처리가 무산된 것 관련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 법 유예를 절실히 바랬던 국민 여러분과 83만 중소 영세 기업인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서 지속해서 협상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었지만 기관 혼선 우려, 부처 간 이견 조율의 문제, 공무원 정원 및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부분입니다.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치를 끝내 외면하여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 영세 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. 민주당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우리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